오늘도 힐링하러 담양으로 출발합니다. 깜보와 함께 고속도로를 타고 신나게 달립니다. 음악 듣다가 고속도로를 잘못 타서 좀 돌아갑니다. 아이쿠야. 오늘의 목적지인 담양 은행나무 숲에 도착하였습니다. 주차를 하고 왼쪽 산길 입구로 올라갑니다. 이곳은 개인 사유지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올라가다 보니 작년처럼 입구를 또 잘못 찾았네요. 길이 좀 이상하네요. 이쪽 길로도 올라갈 수 있지만 편안한 초입길이 있습니다. 드디어 좋은 길이 나왔습니다. 주차장 아래쪽에 좋은 길 입구가 있습니다. 이곳으로 올라가는 게 편합니다. 오늘은 미르군도 같이 산책을 나왔습니다. 아직 단풍이 시작이라 푸른 잎이 많지만 11월 초에는 바닥에 떨어진 노오람 잎을 보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름다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명소가 됩니다. 어린 시절 추억의 필경이 풀이 보이네요. 이것을 데쳐서 나물로도 먹었던 적이 있는데 키읔 어서 가세 집사 멍멍 신나게 산책하는 13살 미르군. 손오공의 후예인가 알발견. 산책 중인 풍뎅이 발견. 영차 영차 어서 가자. 나난이 벌꿀 빠는 중. 꿀벌도 꿀 빠는 둥. 낙서를 하고 싶게 만드는 비주얼. 누구의 알인가? 한가득 있음. 적당히 산책 후 하산하는 중. 빨리 안 온다고 따지러 오는 미르군. 입구 오른편에 있는 계곡 소리가 너무 시원함.
물이 너무나 맑음. 휴식 중인 미르, 점심 먹으러 담양 국수 거리로 이동합니다. 가볍게 멸치국수 곱대기. 오후에 비 온다고 하여 집으로 복귀. 딴짓하다 출구 놓쳐서 광양까지 갔다옴. 얄리얄리 즐거운 오늘의 힐링 여행 끝.